네,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지원금 수혜 예상이 되는 편의점 업종 짚고 계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편의점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위드 코로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무슨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오히려 편의점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동네 편의점을 이용할 때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일부 과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요. 굉장히 고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고가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그 편의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청점이라든지 잠실 야구장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데 가서는 마음이 좀 풀어지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맞죠, 제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야구 경기 보러 가면 맥주캔 하나를 더 먹든 안주를 하나 더 사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편의점 그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에 대한 도움을 이런 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에 대해서는 양수겹장이다.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 업종들이 좀 종목들이 있는데요. 좀 섹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뭐 종목들을 현재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경우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PC가 조금 작동이 안 돼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차트도 이제부터 시작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 말씀하신 대로 GS 리테일도 그렇고 BGF 리테일의 흐름이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대동소이한데 오늘장에서는 BGF가 소폭 조금 강세고 GS는 조금 소폭 하락세고 그러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할까요? 저는 오히려 GS 리테일을 좀 GS 리테일이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요 거점에 있는 대형 점포들에 대한 객단가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점포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객단가가 늘어나게 된 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서 언급드렸던 맥락을 같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GS 리테일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GS 리테일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지금 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거래량만 분출한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 게 GS 리테일인데요. 거래량만 분출할 때 같이 추경 매수하신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는 조금 자리가 애매하죠.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바닥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량만 분출하면 좋다. 현재 지금 3만 4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직전 고점인 4만 원 부근까지 상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 2천 원 직전 하단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단을 터치할 가능성보다는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상단 터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